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바르고 예쁜 상체 라인을 만드는 흉곽호흡법 그리고 흉곽호흡법을 활용한 운동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흉곽호흡법이 필라테스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벌어져 있던 갈비뼈를 모아주면서 옆에서 봤을 때도 더 잘록해 보이는 허리를 만드는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흉곽호흡법이 날씬한 상체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인데 이런 미용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흉곽호흡법을 하면 우리 몸의 대표적인 코어 근육들이 단련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어깨를 내밀면서 배까지 내미는 이런 자세가 허리에 좋은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절대 아니고 어깨는 펴되 갈비뼈는 닫고 배를 집어넣는 자세를 계속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흉곽호흡법을 통해서 이 자세를 꾸준히 연습하시면 온전히 바른 자세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흉곽호흡법은 상체 사이즈를 줄여줘서 미용상으로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척추와 코어 안정성을 길러주면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곽호흡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과 이 흉곽호흡법을 활용한 운동 동작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흉곽호흡법 따라하기 전에 두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흉곽호흡법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셀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옆에 두고 내가 잘 하고 있는 체크를 해도 되고 휴대폰 전면 카메라를 켜서 찍으면서 나를 직접 보면서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손바닥을 이용해서 가슴 바로 아래 갈비뼈에다가 손바닥을 살짝 얹어놓고 내 흉곽이 진짜 움직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우선 복식 호흡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나 거울을 옆에 놓고 한번 보세요. 방금 해본 것처럼 복식 호흡을 할 때는 내 배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복강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호흡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 갈비뼈 위에 올려놨던 손바닥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흉곽 호흡을 할 때는 배꼽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내 배를 플랫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흉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호흡을 해볼 거예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 손바닥이 엘리베이터 문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흉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호흡을 하는 방식이 흉곽호흡법이에요. 배도 어느 정도는 움직이지만 코어를 더 힘을 써서 잡아주는 그런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흉곽호흡 하실 때 주의사항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숨을 들이마실 때 깊이 들이마시고 싶어서 목이랑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데 목과 어깨를 끌어올려서 숨을 들이마시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숨을 내쉴 때 끝까지 내쉬고 싶어서 어깨를 말아서 숨을 내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 어깨는 내 날개뼈를 뒤로 끌어당겨서 내리는 느낌으로 펴주시고 숨을 내쉴 때도 너무 굽어지지 않게. 마지막으로 복부는 힘을 쫙 풀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복부는 긴장감을 유지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배꼽에 실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이 실을 내 척추에다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고 계속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긴장감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흉곽호흡을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흉곽호흡법과 이 흉곽호흡법을 더 트레이닝할 수 있는 운동법 세 가지 해볼게요. 갈비뼈 위에 양손을 얹은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 내뱉어주세요. 갈비뼈 위에 있는 손이 멀어졌다가 숨을 후 내뱉을 때 가까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
이번엔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서 팔을 뻗어줄게요. 팔을 끌어올리면서 숨을 들이마실게요. 손을 끌어내리는 동시에 숨을 후 내뱉어줄게요.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면서 팔을 쭉 내리면서 숨을 다시 한번 후 뱉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팔을 끌어내리면서 후. 그 상태에서 손바닥이 무릎을 보게 하고 그대로 팔을 머리 위로 뻗으면서 숨을 들이마셔주세요. 이번엔 숨을 후 내뱉으면서 손을 엉덩이 옆으로 가져올게요. 엉덩이 옆에 위치한 손은 손바닥이 바닥을 보도록 하고 다시 팔을 90도가 되도록 들어 올려줄게요. 호흡하면서 동작 진행할게요. 후. 마지막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후 숨을 내뱉어줍니다. 마지막 동작이에요. 이렇게 어깨 안으로 상체가 푹 꺼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동그스름한 어깨가 되도록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 유지할게요. 이번엔 다리를 한쪽씩 뻗어준 다음 허리가 활자가 되지 않도록 골반을 말아주는 느낌으로 가져갈게요. 10초씩 3번 진행할게요. 갈비뼈를 열었다, 닫았다, 흉곽 호흡 유지해주세요. 5초 휴식할게요. 팔꿈치는 밀어내고 호흡은 계속 유지해주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후. 5초 휴식할게요. 마지막 10초 진행해볼게요. 목이 긴장되지 않을 정도로 숨을 마셨다가 후 내뱉어주세요. 마지막 호흡 후. 긴장됐던 등라인 쭉 풀어줄게요. 오늘 운동 따라하시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흉곽 호흡을 잘 모르겠고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을 생략하시고 누워서 흉곽 호흡만 계속 연습해 주셔도 돼요. 플랭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흉곽 호흡을 전혀 안 쓰고 해왔었는데 그럼 아무 효과가 없나요?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플랭크를 하면서 흉곽 호흡도 신경을 쓰면서 하면 코어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오늘 가르쳐 드린 거고요. 오늘 흉곽 호흡 배웠으니까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앉아있을 때, 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릴 때, 지하철에서 서있을 때 이럴 때 꼭 한 번씩 흉곽 호흡 하시면서 내 척추를 건강하게 바르게 예쁘게 세워보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운동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하루 만들어봐요. 그럼 안녕. Oh!